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가주 명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혜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창간 38주년을 맞이하여 신문과 라디오와 함께 공중파 TV 채널 18.88을 개국함으로 종합 미디어 매체로 재탄생함을 축하합니다. 기독교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발전해 왔는데 그 중에 언론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바라는 언론과 방송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개국하시니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념적인 스펙트럼의 보수와 중도, 진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복음적인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의 사명을 감당하여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는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계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함으로 명실공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천 헤럴드의 공중파 TV 채널 18.88 개국을 축하하며 많은 사랑과 시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